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이번 주는 정말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헬로 에브리원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주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한 3주 연속 계속 이런 얘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우, 이제 지겹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 요만해진 마음과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 여기까지 왔으면 좀 이제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뭔가의 좀 반발하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되게 주가는 빠지지만 되게 혼란스러운 국면이 아니시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좀 수익 내오다가 7월 달 특히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달 만에 계좌가 막 어그러지는 거 보고 예참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쉽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참 오늘 어제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거 다 됐고 그냥 어디 휴가 나갈까 뭐 이런 또참 도피심리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계좌를 봐서 새로 고침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 마음이 쿵쿵쿵 내려앉듯이 어려운 한주 그리고 또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런 시장 쪽에서 항상 그 주가가 빠지고 하락하면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거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락하게 되면 더 하락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 심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 더 미세하게 그리고 또 많이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 좀딱 따뜻하게 녹여주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맞춰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끝난 미국 증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PC 발표했죠? 예, PC는 거의 완벽. 네. 이런 좀 공격적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는요. 예, 뭐 무슨 뭐 거의 뭐 패닉, 뭐 절망, 그리고 또 이제 됐어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은 그래도 반등했습니다. 반등했고 나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뭐 그래도 어제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대비해서 또 장중에 쭉 밀렸다가 또 기술주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일단 PC 관련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C 관련된 가격 지표 예상치에 부합했다. 둔화세를 이어갔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 일단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근원 PC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월 0.1% 비해서 아주 살짝 올라갔지만 그냥 그런 정도 생각했고 또 전반적으로 2.5%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대 PC 지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그동안에 고생했었던 지난 뭐 8, 9%대에서 쭉 하향하는 기조까지 내려오면서 2.5%까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먼저 안정권을 얘기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서 그래도 0.2% 상승 정도.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많이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렌트 부동산 이 쪽이었죠. 이 관련된 지표들이 드디어 약간 얼어붙는다? 약간 좀 하향하기 시작한다라는 쪽들이 지난번부터 확인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쯤 시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2.5%면은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2%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다 왔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기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여기를 썼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런 얘기 됐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부동산이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이쪽이 늦죠. 예, 반영하는 게 늦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다 잡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거의 이제는 올해 세번 금리나 얘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 근데 그런
기준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올해 뭐 또 한 달 전쯤만 해도 그랬잖아요. 올해 금리나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잘해봐야 한 번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금리 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제 뉘앙스는 조금 금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너무 시장에 발려서 시장에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보시게 되면 예 안 됩니다.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를 확인했고 게다가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심리 지수. 예, 7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죠. 예비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고 66.4 많이 밀렸네요. 예, 66보다는 개선됐지만은 6월 달 68.2, 66.4.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지금 소비자 심리는 이번에도 보니까 개인 소득 그리고 또 개인 지출 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득도 줄었어요. 지출도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저축이란 거에 대해서는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물가 이렇게 비싸고 내가 돈은 그래도 임금은 올라서 그나마 유지는 하겠는데 아유 물가 쓰고 났더니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사는 것도 허덕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됐든 간에 살짝이라도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업률 딱 튀고 거기다가 또 민간 고용 비농업자 민간 고용 좀 약간 예상보다 좀 하회하기 시작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팍 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 20만 건 위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24만, 23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고용발 약간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금리가 이제 내릴 것이다라고 확정되는 순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공감대가 펼쳐지는 순간 bad is bad로 나올 거고요. 굳이 굿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고용 이번에 다음 주 가서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고용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진다. 그러면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 여건 지수 이것까지도 62.7 모두 다 악화되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는 서서히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다 그것만 보겠죠. 연준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연준! 이것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나 확률이 뭐 거의 100%네요. 9월달 금리나 확률이 CME 페드와치에서 나온 건요. 12월 말까지 거의 25%씩 3회 예, 이것도 56%. 예, 이제는 또 시장이 보는 거를 보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달 인하하고 12월 달도 아마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하자 막 이거 하시겠죠. 근데 원래 연준이 정치와 상관없는 중립기관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고생했었던 보니까 이제 빅테크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미저러블 세븐이라고 약간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다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도 와, 장중반도폭 한 3%대 시작했다가 줄줄줄 빠지면서 마이너스 날까 싶은 자리까지 해서 살짝 돌리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심리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무조건 예, 엔비디아 사요 그냥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 기술주는 그냥 사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후퇴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제 보니까 약간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더 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러셀 2000이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종목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3M. 와, 이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 모두 다 올리다 보니까 주가가 23% 급등했어요. 이게 그런 회사가 아닌데 약간 묵직한 회사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전통주 뭐 약간 중형주급 중대형급 쪽에 있는 종목들인데 잊혀졌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아니 이런 실적을 갖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러셀 2000이 올라온 것처럼 지금 한동안 약 한 1년 넘게 방치했었던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즉
순서형주라고 쓰고 제가 소외주라고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아니 이래? 그러면서 상승률을 보세요. 1972년 이후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쏠림입니다. 이쪽은 이제 반등하는 것 같아 조금 안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소외되고 잘 보지 않았던 회사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아이고 우리가 잊고 있었네라는 분위기. 하반기에는 이런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금리는 이제 떨어지는 걸로 관측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생했던 중소형주 쪽에서 그만큼 실적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써 너무 기술주만 보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찾고 부각받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관점과 함께 그리고 또 한국도 새롭게 뭔가 신선한 거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계속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할 만한 섹터 뭐 없나 이런 식으로 훅훅훅 들어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항상 시장 안 되고 재미없으면 또 다른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끝나고 나서 이런 조정 끝나고 나서 뭐가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솔직히 코스닥에 그렇게 체력 떨어지지 않는데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거 아니, 여기까지 빠졌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다소 눈에 띕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미국 시장의 변화를 뒤늦게 안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의 수급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확인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해볼 만한 종목과 상황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그러면 고가 좀 볼까요? 예,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한때 또 쭉 밀리다가 살짝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이 PC 지표 발표하고 아유 거의 금리나 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4.2대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4.2 이탈해서 밑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4.2 밑을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환율을 보니까 환율 쪽에서도 오히려 달러가 살짝 또 약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 또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달러랑 또 금리랑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갔다가 이제 약간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대가 무거워요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방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 그 반대로 약세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한 103대가 이탈하게 되면 또 이제 그건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4대는 무거워요? 103대 내려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인덱스 기준으로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국면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워낙 강세? 그러면 외국인들이 또 투자 심리 진정하고 국내 증시를 또 손대기 딱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이걸 봐야 됩니다. 또 요즘에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달러 엔입니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물론 빅테크 관련된 쪽에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1번 관련된 이유가 1번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급격하게 이렇게 달러 엔이 엔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쭉 하고 올라가면서 신나게 엔화를 기반으로 해서 싼 엔화를 빌려다가 주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투자처로 막 들어갔던 게 어이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해왔던 거 빨리 정리시켜야겠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이거를 그러면 자 우리가 엔화 기반으로 엔캐리 자금을 끌어왔다 보니까 요건 여기 잡고 하니까 요거 팔고 그다음에 요거 팔고 나머지 기다려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이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싹 정리하면서 있는 종목들을 무차별로 쫙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같은 이제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이런 자금에 대한 여파들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빌미를 더 강하게 매물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전혀 아닙니다. 그 외국인들 매물 이런 걸로 기반으로 나가는 것들은 무참하게 그냥 다 뒤도 안 보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지? 그럼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반도체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단순하게 수급만 가지고 연결시켜서 보는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우르르 나갔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락이 일단은 좀 되는 분위기겠죠. 이렇게 한번 되는 분위기. 여기서 일단 만약에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봐서 BOJ 금리 결정 한번 보고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일본도 금리 정책이 바뀔 거야 라는 것들이 먼저 선반영되기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엔 살짝 이제 좀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들어올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어이구 이거 아니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훅 밀어버릴지 그러면 혹시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도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요. 그런 그러니까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엔캐리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강하게 타격을 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폭입니다. 연속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주는 이런 폭들이 나온다. 그럼 그게 시장에서는 빨리 정제 두루룩 하고 나오는 이런 매물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는 아무리 달러가 뭐 약세로 가서 워낙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여기에 따른 매물들이 더 커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싸진 주가가 이어지는데 그게 환경만 변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는 다음 주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든 FOMC 회의보다 일본의 BOJ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정들이 어떻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의 판단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여기까지 온 게 좀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죠. 150엔 초반까지는 열어놓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처럼 속도가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강하게 엔고가 진행이 된다. 이거는 일본 시장도 안 좋고요. 아시아나 신흥시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는 꼭 염두하고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황과 관련된 판단에 저는 가장 앞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와 쭉 가다가 딱 중요한 지지권에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주봉을 딱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여기는 안 빠지려고 돌리려고 그래요. 17,000대죠. 그래서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이게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또 그리고 이게 끝났으니까 바로 돌자 이런 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탈한 뒤에 그때도 한번 보세요. 뭐 조정받을 때 보게 되면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해놓고 며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쯤 밑에서 자리 잡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났다. 그래서 바로 V자 턴 고 하기에는 조금 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다음 주 주초까지는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조정들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또 한번 볼까요?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한국은 미국보다 조금 더 폭이 큽니다. 폭이 커서 우르르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7개월 동안에 4번 이런 변화가 발생 고점에서 뭐 포인트 이상 쫙 조정 나온 게 4번 발생했습니다. 참 네. 근데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이때도 그랬었고 시장 끝난다 이때도 뭐 말 이거 이제부터 하락을 대비해라 이때부터도 똑같고 예 고점을 못 넘다 보니까 이때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제는 가서 무슨 2800 뭐 넘어가느냐 하방을 조심해야지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마다 예,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어느 자리가 조정 지지를 받습니까? 요런 자리들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움직이는 쪽은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밑으로 보면 잠시 쫙 빠지다가 돌아가는 거 이번에도 다음 주 초에 쫙 밀리다가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지켰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계속 체크해보고 너무 한쪽 이게 조정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난번 1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또 5월 달에 7월 달에 좀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K증시는 하위 증시 보면서 폭이 좀 크구나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단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확인되게 되면 또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진 좀 더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은 2750성도 55 이 정도가 제일 또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까지 바짝 올라온다. 오늘날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2750선 진입하는데 이제 또 저항권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용기 있게 여기서 한번 주식 샀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살짝 비중을 좀 줄일까 고민을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의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쪽에서의 변동폭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 그냥 쭉 달리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유 있는 것만 가지고 보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살만한 종목들 없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번 주 강했던 섹터들 한번 보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일단 대마. 예. 가장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섹터네요. 대마 관련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대마 관련주로 계좌를 좀 방어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갖고 있지도 않은데 저의 잔잔 바리 예, 이게 예.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일단 이번 주와 그러니까 시장이 딱 눈치를 보기에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되겠죠. 그러면 위축되는 걸 대비해서 좀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겠다. 그럼 그 움직일 테마 쪽에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대안이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좀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잘하는 짓 예. 이런 분봉 보게 되면 쭉 가다가 이렇게 딱 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삽니다. 그럼 저고점 때 부근 여기 정리하고 또 쭉 해서 눌립니다. 근데 안 깰 것 같으니까 또 보면 빵 터지고 예, 이런 것들 이런 자리 잡아가면서 그냥 치고 빠지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계좌 뭐 갖고 있던 나머지 종목들 좀 중대형주들 쭉 하고 흔들리는 걸 방어를 했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아유 저렇게 그래 열심히 사는 잔잔바리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좌가 시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약세 시장에는요. 이거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약세 시장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강세 테마가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시장이 막 급하게 뭐 100포인트씩 빠지는 장이다. 그래도 플러스 종목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유불문하고 이게 뭐 야 설마 그런 게 야 지금 가는 이게 맞아? 라고 해도 갑니다. 그게 무슨 작년에도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뭐 거의 구경을 많이 했지만 네. 아니 저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물론 그때 다른 걸 매매할 게 더 많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강세 테마는 약할수록 또 뭔가 계속 탄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생각도 다 그래요. 이 계좌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준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약할 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내가 뭐 대마 마리오나 이쪽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시장이 선택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쪽 가서 뭐 다음은 얼마라도 챙기려고 하는 게 그런 습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케이징시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항상 계좌가 너덜너덜하는 거를 막 땜방하고 땜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이 돌아가서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계좌가 딱 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단기 매매 그리고 또 이런 쪽 시장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도 꼭 케이징시에는 필요합니다. 이게 아예 저런 단타하는 인간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한 그게 아니라 예 한국 시장에서는 갖춰야 될 필수템입니다. 그래야 내 계좌를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교육 잘 들으셨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예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또 하나 드디어 예 또 조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조선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를 드리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때 삼성중공업이었죠. 6,000원대, 7,000원대 저희가 얼마나 많이 예, 힘들었습니까? 요때. 이때도 쭉 올라오면서 이때 거의 만원대, 9,000원대까지 찍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작년 7월달이었었고 그리고 또 한번 쭉 밀리면서 여기 10월달부터 그리고 올해 2월달까지 한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예, 횡보하는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갖고 계셔도 돼요. 조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이때도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딱 하나. 죄송하지만 최소 만 원은 갑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사고 그냥 이건 잊어놓으세요. 라는 얘기를 무지 많이 말씀드린 게 올해 초였었죠. 예, 결국엔 이렇게 갑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제일 싸게 샀던 거는 조금만 더 가면 예, 숫자 이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근데 예, 이제 드디어 삼성중공업도 세 자리가 들어갑니다.
네, 수익률이. 네, 그래서 아,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갖고 계셨던 분들 좋은데, 네, 일단은 저희는 저는 그래요.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해서 좀 준비했다가 이렇게 자, 와,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시작 이거 나올 때는 좀 청개구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조금 줄여요. 이럴 때는요. 줄였다가 다시 또 사람들 막 또 이제 벌써 사야 되나 막 차트가 좋은데 돌파 매매 이거 했다가 다시 한번 쭉 하고 매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그때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쪽들도 보니까 요즘 다 탄력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까요? 근데 안 보겠습니다. 예, 그냥 올라간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그런데, STX 중공업. 와, 예. 그래, 이것도 볼까요? 그때 항상 많이, 이건 뭐 보이지도 않네요, 이젠. 9,000원대였었을 겁니다. 예, 처음 언급드린 적이요. 예, 22,000원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같은 때에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 몇 번 드렸었고, 한화 엔진 이런 것도 계속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피팅 밸브 쪽에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태광 성황 밴드 이런 쪽도 일단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쪽이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관심 권역 올랐으니까 일단은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누릴 때마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또 STX 엔진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엔진 업체가 선박 엔진 업체라고 보기는 매출 비중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정받고 있는데 역시나 또 자리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죠. 게다가 또 LNG 쪽이 강점이 나온다. 한국화본, 예, 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특히 그런 건 있어요. 공장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유 저거 많이 어렵겠구나. 근데 회사 입장 쪽에서는 보험금을 탔어요. 네, 그러면서 예, 그러면 약간 캐파가 줄다 보니까 거기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런 쪽들 체크해가면서 일단 또 막 얘기가 많을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거기다가 어우 차트가 좋은데, 예, 차트가 좋다가 그 다음날 밀리면 차트가 안 좋아집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우 말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예, 하지 마시고요. 살짝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조정 받았을 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번 주 강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바이오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면역항 암제,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움직이나? 라고 생각 들고 있고, 뭐 치매, 뭐 이런 쪽 보게 되면 강했던 섹터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뭐 탈모 치료법 또 바이오냐?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가 대세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특히 이제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 이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런 게 되게 무서워요. 대형주인데 요 라인이가 단기 이평선 따고 한 번도 안 밀리고 쭉 올라간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위쪽으로 빡 엑셀을 밟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들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절대 이런 자리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지 하나 보고 요때 대응했다가 그걸 다시 끌고 가려고 하셔야 되죠. 저희는 항상 왜 올라가서 딱 움직일 때 이때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 경제 방송들도 보면은 여기서 관심 종목 여기서 추천 더 간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살짝 갔다가 꺾이게 되면은 다 내가 산 건 또 고점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여기서 봤는데 이렇게 간다 아니겠다 그러면 쫓아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절대 내가 사는 게 고점을 만들 것 같다 하지 마세요. 그게 더 건강한 매매입니다. 그날만 참으면 돼요. 그럼 다시 적어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온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장중앤에서 제가 많이 또 상담을 하고 웅이사랑 여러분들 올려준 종목들 얘기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이런 자리는 아닌데 근데 다들 사신 게 보면 이런 자리 쪽에서 쭉 하고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또 보면 다 누구누구 뭐 어디서 보고 누구누구 관심주 추천주라고 하는데 예 그분들도 종목이 괜찮아서 말씀드리겠지 타이밍을 지금 사라고 얘기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저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응 너나 사 이러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쭉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때 그때쯤 사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밖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이 있습니다. 어우 엄청 강합니다. 건설기계도 안 죽네요. 실적은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 안 좋게 발표한 게 오히려 더 득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실적 발표하고 저 우르르 나왔다가
그거 이제 돌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건설기계나 인프라 코어 모두 다 일단은 지금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트레이딩 쪽으로 아직 여기서 사서 쭉 가기는 아직 뭔가 좀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차라리 뭐 데모나 뭐 무슨 이런 종목들, 아 그냥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거래 또 단기 과열 쪽 종목들이 왔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되 쫓아갈 만한 쪽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막 이거 할 때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하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리고 그런 얘기 많으실 거예요. 보니까 또 바이오 하는데, 아 저 바이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나도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가도, 예. 시장이 물론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편승해서 거기를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저점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예.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변동폭이 무지 큰 이런 종목들이 내가 투자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거라도 아 다들 바이오 얘기하는데 나도 바이오 사볼까? 잠깐만 여기저기서 추천한 종목들 뭐지? 이런 거 보면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요만큼 올라갔다 그냥 바로 수익 챙기겠다 그러면 충격이 나오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끌려가지 마시는, 또 다 좋다 그러면 내가 사면 또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시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저도 매매하고 있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오른 건 또 짧게 또 잠깐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아우 난 여기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나올 정도, 그런 정도로만 체크하고 절대 물리지 마세요. 예, 제발 이런 바이오 다 좋다고 하다가 거기서 딱 들어가서 빼도 받지 못해서 꽉 고점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섹터 분석까지 한번 이번 주 강한 섹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말이신데 일단은 오늘 딱 요 찐 시간까지만 들으시고 덮으세요. 덮고 쉬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 막 머리 지끈지끈했던 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고 탈탈탈 털고 다시 말끔하게 해서 다시 집어넣고 어우 깔끔하다. 아 속이 후련해. 자 월요일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 콩닥콩닥했던 가슴 이거 이제 좀 예, 많이 털어버리시고 시장으로 다시 좀 깔끔하게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같이 이제 누우시죠. 자 넷플릭스 켜고 예, 또 야구 틀어보시고 예, 그리고 또 많이 힐링 되시는, 많이 덥습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또 쉼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